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발 뒤쪽으로 빠졌는데요. 걷어낸다라는 볼이 오히려 측면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옵니다. 반대쪽! 골! 캡틴 김채은이 만들어줍니다. 스코어 1대0. 아,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하트 세레머니까지 보여주고 있는 김채은입니다. 약간은 조급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긴장을 하거나 다급하게 공격을 전개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오른발 때립니다.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가정여중이 곧바로 이 경기에 균형을 맞춰놓습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정현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이혜주의 커버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양발 드리블 빠져나오고 있는 가정여중 왼쪽에서 홍라인 바깥발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때려요. 골! 멋진 슈팅으로 또한골 만들어내고 있는 정현수입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그리고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2대1 이제는 이 경기를 가정여중이 리드합니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손서현인데요. 손서현도 폭발적인 드리블 능력이 있습니다. 손서현! 골! 창군 먼 골입니다. 상원종이 곧바로 동점골. 스코어 2대1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뒤쪽으로 빼줍니다. 곧바로 크로스 넘겨줍니다. 헤더 끌어내고 있는 상원중. 뒤로 흐른 볼 다시 한번 가운데로 연결이 됐습니다. 바깥발 돌려주고요. 홍라이에요. 홍라이 제쳐두고 홍라이 들어갑니다. 홍라이 침착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2 다시 한번 이 경기 리드를 가져오는 홍라이의 득점. 아,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향해서 하트 세레머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러나온 세컨볼 곧바로 중앙 연결이 됐고요. 원터치 바깥발로 돌려놓는 패스가 절묘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와 수비수까지 제쳐내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홍라인 선수의 득점도 득점입니다만 일단 노유진의 패스 자체도 워낙에 절묘했고요. 홍라인가 침착하게 문전 이골 에어리어 부근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까지 제치는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접습니다. 뒤로 빼줍니다. 한국희 왼발 들어갑니다. 한국희의 왼발 득점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1대0. 정훈중이 먼저 앞서 나갑니다. 전반 10분 캡틴 한국희의 득점. 자, 일단은 지금 청운중의 공격 기회에서 한국희에게 볼이 왔을 때 한국희는 직접 슈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터치 자체가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터치였고요. 한번 접고 그대로 왼발 슈팅이었는데요. 골키퍼 키를 넘어가는 슈팅이 되면서 진주여중의 골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